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충남에 계신 70세 여성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55에 60kg 정도 나가는 목소리도 차분하고 아주 여성스러운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현재 유족연금,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고 계신 분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혼인신고를 해서 사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까이 계신 좋은 분이 있다면 남자친구로서 서로 만나고 사귀면서, 특히 이분은 몸이 아플 때 혼자 있는 이 외로움과 서러움을 절실히 실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플 때 서로 도와줄 수 있고 케어해 줄수 있는 남자친구 정도면 충분하다. 거기에다 가능하면은 동갑이나 아니면은 두세 살 정도 어린 연하면은 좋겠다. 이런 뭐이 남자친구 이상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현재 이분은 몸도 마음도 아주 건강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연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건강이 안 좋아질 여지가, 그런 시간이 앞으로 다가오리라고 생각해서 서로 아플 때는 서로 함께 도움이 될수 있고, 또 평소에는 함께 여행도 할수 있는 그런 남자친구를 구한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 살고 계세요? 여기는 충남 계룡시요. 아, 계룡시.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5년생이에요. 이른이시네요. 네, 사별하셨어요? 결혼하셨어요? 사별이요. 사별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8년쯤 됐어요. 아, 8년. 네, 자녀는 몇 남매 두셨는데요? 딸만 둘이에요. 그럼 같이 결혼은 살고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 분가를 각자. 그냥 따로 살고 있어요? 아, 지금은 그러면 혼자 살고 계시겠네요? 아,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아, 지금은 일을 안 해요.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아, 전에는 그냥 어디 조합에 좀 직장을 다녔었어요. 직장 생활 하셨네요? 예, 직장 생활을 했어요. 한몇 년간 하셨어요? 한 15년? 한 현재도 재택은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면은 생활은 어떻게 하시는데, 여기 뭐 재택근무 하시는 거 이거 가지고 생활하시는 거예요? 아, 저한테 나오는 연금은 좀 있죠. 아, 연금이 있어요? 전에 직장 생활을 하실 때 그거요? 아니, 그것도 있고, 배우자 연금. 아, 배우자 연금. 배우자 배우자 뭐 연금. 어떤 연금인데, 이거는? 아, 애아빠가 월남을 갔다 오셔가지고, 아, 아, 그러시구나. 등급을 맞았어요. 그래서, 좀 나와요. 한 얼마 정도 나오는데, 이게? 아, 액수는 한250 정도. 아, 그러면은 뭐. 많이 받으시는 건데 충분히 살수 네, 있잖아요. 국민연금 뭐 해서 한250 정도. 저는 살아요. 아, 네, 저는 재택해서 조금 벌고, 이게 저는 사는데, 네. 근데, 아유, 조금 몸이 안 좋고, 아니, 이게 저는 그거예요. 그래. 같이 재혼하고 사는 거보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친구 해서, 내가 그분이 아프면, 제가 좀 도움을 주고, 제가 또 아프면 제가 조금 도움을 받고, 도움이라는 건 그게 이제 병원도 같이 가지고 또 그렇지. 이런 거죠. 그렇게. 선생님은 그러니까 뭐 혼인신고 해가지고 사는 그런 건 아니고, 아, 그건 아니고요. 이제 친구처럼, 아, 그 좋은 분 한번 만나가지고 병원도 함께 가고 놀러도 또 가고. 여행도 가고, 그런 친구를 원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 친구를. 친구 될 분, 나이는 있잖아요. 몇살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아, 동갑이나 연하 정도요. 아, 동갑, 연상은 안 되고. 연상도 조금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아, 저도 나이는 먹었는데, 왜 이렇게 친구나 동창들 이렇게 보면은 왜 이렇게 할아버지들 같아? 할아버지들 같아. 그래가지고. 아유, 좀 건방진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저기, 주위에서 다, 뭐, 동안이라 그래요? 좀 그러긴 해요.
아, 나이를 적게 보는가 봐요. 덜 보기는 해요. 하기는 하고. 이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해서 그런지 예. 좀 그런 면이 있다고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선생님, 몇 네. 살 연하까지 괜찮아요? 2살 정도. 아, 2살 정도 연하면 괜찮다. 네. 한 두세 살 정도. 네, 2~3살. 예. 그래. 아이, 그러고 그 정도 연하라도 저는 그 친구로서 충분히 예. 예, 맞춰질 것 같아요. 제 아니, 생각, 사고가. 요즘에 예. 보니까 여성분들도 그렇고 남성분들 중에도 연상을 또이 저기 선호하는 분들도 제법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뭐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또 여성분들 중에도 그 오히려 연세 드신 분보다 자기 또 연하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연하를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제법 아니, 계시고. 저는 특별히 연하를 그런 원하고 그런 것보담도 너무 노친 같은 사람하고는 좀 그렇더라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뭐 그건 너무 저 변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아그그 정도 말씀하시면은 이해가 되니까. 그 어떤 분을 찾고 싶어요, 선생님? 아, 시골 생활을 좋아하신다든지 전원 생활을 좋아하신다면 더 좋고요. 아, 지금 선생님 그러면은 아, 제가 서울에서 좀 조경 쪽에 일을 했어요. 아, 도경 쪽에. 거기서 일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아, 뭐 자연을 좋아하고 시골 좋아하는 조경 이런 쪽에 저기. 그쪽으로 업무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걸 좋아하고 뭐 이렇게 도시 생활 그런 것은 조금 제가 그러면은 별 새로운 분 만나면은 시골에 가실 생각도 있어요? 아 그렇죠 그거 제가 좋아하는 뜻인데요 그거 아, 지금은 시에 사시잖아요. 예 시에 사는데 제가 원래 뭐 자연인처럼 살고 싶다 이게 소원이었었는데 혼자 하려니까 그게 난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혼자는 그걸 힘들지. 엄두를 못낸 거예요. 아, 그러면은 새로운 분을 만나면은 시골에 가서 그것도 상관없어요. 자연과 함께 살고 싶다. 아, 조그마한 뭐 텃밭에서 자급자족하고 예. 아 그런 거좀할수 있으니까. 자급자족 안 해도 되잖아. 뭐 선생님 연금을 받는 아니 그것 부담도 그래서 그런 거 부담도 그 식물을 키우고 자라는 걸 보면 굉장히 아, 성취감 있고 그러면은 좋아요. 그 그런 게. 자체를 좋아하시네 보니까. 선생님 키가 얼마 정도 돼요? 아. 키가 많이 줄었대요. 예? 지금 그전보다 키가 줄었더라고요, 또. 많이 한 줄었는데 그래. 55. 아, 155. 55, 예. 몸무게는 몸무게는 60. 아, 약간 통통하신 그런 스타일이네. 보통 그냥 뚱뚱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주 날씬하지도 그냥 않고. 보통 정도. 보통이에요. 아, 그래요. 예, 옷가게 가면 모든 옷이 잘 맞아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좋지 뭐. 아, 그 요즘에 저기 선생님 혼자 이렇게 생활하시는데 제일 외로울 때는 언제 제일 외롭다라는 생각이 아, 들어요? 그냥 몸이 좀안 좋을 때, 아, 몸이 그좀안 외로. 좋을 때, 예를 예. 들어서, 아, 죽이라도, 아, 죽이라도. 나 죽이라도 사다 줬으면 그런 심부름도 할수 있고, 또 제가 상대도 그런 위치, 저기 처지에 있으면 내가 그렇게 해줄 수도 있고, 저는 차가 있으니까, 기동성은 있으니까, 아, 운전을 지금 하시네요. 아, 운전도 해요. 자가 하고 있어요. 아,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기 상대방도 몸이 안 좋고 하면은 내가 그렇게 할수 있고, 죽을 사가지고 죽을 내가 안 갖다 줄 사고 수도 선생님이 있고. 만들어주면 안 되나? 아, 그걸 할 수도 있죠. 저도 그러니까 음식은 다 해요. 그래. 정성을 들여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상부산재라고 생각해요. 일방적으로 내가만 요구 조건을 따져서 누구 친구를 한다는 거부담도 그러니까. 내가 받으면 반면에 나도 줄수 있는, give and take. 그런 마인드여야지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그렇게 하면 그건, 그렇죠. 그거는 뭐 관계가 유지되기도 쉽지 그건 않습니다. 아니죠. 친구들도 혼자 된 애들 그렇게 하면 내가 막 뭐라 그래요. 그래. 그건 네가 좀. 그렇게 하면은 너도 하나를 희생하고 줄줄 알아야 된다. 난 내가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좋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네요. 글쎄요, 그런지 저런지는 아,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선생님. 또뭐 여러 가지 여건상 크게 어려운 점 이런 것도 별로 없으신 것 같고.
예. 좋은 그 동등한 위치에 있는 그런 분을 한번 만나시면 좋을 것 네. 같네요. 네. 예, 제가 선생님 네. 그런 분 만날 수 있도록 한번 찾아볼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